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 작가님 저 방송 중인데요. 자 사실은 천안 사람들 모두 박쥐 오빠 다 좋아하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왜 울어? 오빠 왜? 왜 울어? 아니. 야 빨리 와나랑한테 전화해. 아, 이 타이밍에 왔구만. 해명을 하라고요? 해명을 하는 건 나는 반대야.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하고 이제 그 썰을 하나둘씩 풀게 되면은 박진은 갱생할 수가 없어. 이제야 그 모든 업보들이 쌓이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눈물 한 방울이 나왔구나. 당시 저는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늘은 약간 보랏빛으로 들고 있던 그 시간대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왔던 친구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친구 박지였어요. 형 뭐해? 월요일인데 작업하러 올래? 아 저는 굉장히 흔쾌히 그 의견에 긍정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저는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하면은 예, 심장이 좀 뛰어서. 그때 당시 저는 그 오레스피라는 카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 오월의 습관이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박지한테 이야기를 했죠. 박지야 고마운데 내가 그러면은 밥을 빨리 먹고 갈게. 근데 박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빨리 와. 전화를 받고 음식을 먹고 오레스피까지 가는데 30분 조금 넘게 걸렸을 거예요. 다가갔을 때는 해가 저문 상태였어요. 오레스피란 카페는 꽤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서 그 시간대는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그 정적을 깨는 거는 제가 오레스피의 문을 여는 그 소리였죠. 문을 열자 나를 맞아줬던 거는 오레스피 카페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저를 알고 있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원하님 안녕하세요. 박지 와 있나요? 박지요? 아니 근데 저 같이 놀러 왔던 그 작업하던 박지요. 그분은 10분 전에 가셨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내가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 불이 나게 카톡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카카오톡이 와 있었는데 네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집 가야지. 아니 나를 바로 10분 전에 불렀는데? 내가 햄버거를 먹고 가겠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박지야, 너 어디야? 그러자 박지가 한마디 합니다. 아, 맞다. 30분 전에, 내가 30분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햄버거를 먹고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디 간 거야? 하나 더 풀까요,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풀게요. 근데 저는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처음 뽑았던 나의 드림카 포르쉐가 전손 처리가 나가지고 2주 동안 입원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지인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 중에는 내 동생 박지도 있었어요. 박지가 병문 안 왔을 때 가슴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죠. 그래도 얘가 눈치가 없고 화가 나는 짓을 많이 했지만 착한 애구나. 그러면서 그가 꺼낸 병문 안 선물은 비타 500이었습니다. 비타 500을 한 박스 가져왔어요.
박쥐가 왔다 갔을 때 노돌리가 왔어요. 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머리 맞습니다. 아이, 형이 너 때문에 걱정돼서 왔지. 어, 형 고마워. 아, 챙겨줄 건 없고 뭐 병문안 왔던 선물 중에 내가 안 먹는 거 너무 많은 거. 어, 이 비타 500 가져갈래? 내 거 하나 많고 나머지 형 가져가. 박쥐가 준 거야. 아, 고맙다. 야나 몸조리 잘해라. 그게 형이 마지막 뒷모습이었어요. 다음날이었을 거예요. 저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실 걸 찾던 와중에 하나 챙겨놨던 비타오백이 눈에 보였어요. 비타오백이 탄산이었나요? 그날 저녁에 돌리 형에게 카톡이 왔어요. 혜원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 뭐야 형? 이 사진은... 제가 당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재작년 19년이었죠. 기타 500이 아니고 비타 5년 뒤였습니다. 박지에게 물어봤죠. 박지야,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니? 아, 형, 그거 우리 어머니 부동산 하잖아. 부동산 사무실에 있길래 그냥 하나 가져왔어. 5년이 지났는데? 그걸 난 먹고 돌리고도 먹었는데? 박혀있는 그거를 병문안 선물로 가지고 온 거야? 5년 지났다고? 이제 아시겠어요? 박지가 우는 게 그 오빠라는 것을요. 군만두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은 박쥐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보여준 건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요. 박쥐 이야기는 풀면 풀수록 미궁 속으로 가니까. 마지막 화는 박쥐 화보 리뷰인가요? 아! 그래, 유튜브가 뽑아야겠구나.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 빌런 박쥐의 화보 리뷰를 9월 중 하게 됩니다. 박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단발의 니삭스 초커를 하는 그는 대체 어떤 사진을 찍으며 화보를 낸 걸까요? 리뷰 곧 시작합니다. 나는 요 아, 나